네, 어젯밤 서울 금천구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이 표지판을 들이받고 인도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가던 20대 여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을 조윤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찌그러진 SUV 차량이 인도 위에 올라와 있고 안내 표지판은 휘어져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서울 금천구 말미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보행자와 표지판 등을 들이받았습니다. A씨가 몰던 차량은 차도가 아닌 이곳 인도에 멈춰 섰는데요. 사고 충격으로 건물 철문은 완전히 찌그러졌고 사고 현장엔 차량 부품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인도고 인도였어도 그 각도에서 박으려면은 아마 뭐 정신 없는 상태에서 핸들 이리저리 틀면서 가다가 박지 않았나 싶어요.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회인나들목 인근에서 2.9톤 화물차가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9톤 운전자 56살 임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임 씨가 도로공사로 서행하는 차들을 미처 보지 못하고 제동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걸로 보고 있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